반갑습니다. 열펑팀 머만드립니다. 오늘 고객님은요, 매직을 하면서 밑에, 그러니까 볼륨 매직을 하실 거였어요. 근데 약간 밑에 제가 시컬펌 쪽으로 저희 피카롱 아이롱을 가지고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펌 시술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모발 진단이에요. 그래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시면 소수성 곱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랐을 때, 건조됐을 때 꼬불꼬불하고 나타나는 부스스한 그런 곱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피카에 그러니까 피카의 매직으로 할 거지만 펌제를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판넬에서도 한 판넬 안에서도 극단적인 거예요. 한 중간 2분의 1까지는 버진이에요. 건강한 머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빗질이 잘 안 되는 손상이 있어요. 이럴 때는 C3에다 아쿠아프리틴의 세펌프를 넣으셔가지고 자 피카는 쉬워요. 전처리 없이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네, 손상이 심한 부분에 먼저 도포를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모근에서 중간까지는 버진이라 해서 건강해요. 그죠? 곱슬이고 네, 소수성 곱슬이시거든요. 그래서 C1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잘 믹스해서 또 이 부분에 버진인 부분에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자 듬뿍듬뿍 도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쭉 빗질하시면 돼요. 경계선 두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10분 열처리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미친 연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환원제 컬 테스트 하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미친 연화라고 그래서 pH 9.5짜리 강곱슬 펌제예요. 그러니까 저희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제가 이렇게 지금 믹스했어요. 해서 지금부터 피카의 미친 연화라고 그래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연화가 피카는 굉장히 간단하면서 쉬워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C1 pH 9.5짜리예요. 그것을 이렇게 도포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그 환원제들을 자 이렇게 해서 살짝 걷어내 주세요. 걷어내 주시고 자 다시 한번 도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푹 깊이. 그러면 9.5짜리라면 여기 아까 데미지가 굉장히 손상이 심해서 이게 끊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물이 없이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 점점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 하고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케라틴 폴리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예,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예,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예,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나는 거 보이죠?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펌 시작하겠습니다. 네, 3차 트리플 연화하고요. 리페어 클리닉이라고 저희 폴리필 마스크 오일을 해서 클리닉하고 나온 상태에서 한번 기쁜 연화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네, 와우, 너무 잘 살죠? 네,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매직을 하면서 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팁이 있어요. 이 폴리를 자, 이렇게 분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수분 건조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매직을 한번 당겨 볼게요. 폴리를 분사를 하시고요. 자, 매직기를 잡으시고 자, 여기 한번 가까이 와 보시겠어요? 자,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매직을 프레스 작업을 하시면 이 부분이 보이시나요? 굉장히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해요. 네, 폴리 분사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모발도 건강해지면서도 극대화된 그 윤기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5mm에요. 자, 끝까지.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연예인 덮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자, 강한 시컬이 아니고 저희가 그냥 부드러운 시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볼륨 매직도 이렇게 매직을 쭉 해놓으신 다음에, 네, 요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용이하게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와인딩 시컬 하기 전에, 자, 폴리를 한번 분사하시고요. 싹 수분 조절하시고요. 여기서 잡아주신 다음에 수분 한뜸 정도만 건조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낼 거예요. 강한 웨이브가 아니라 시컬팜만 하실 거니까, 자,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 하시면, 25mm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는, 네, 시컬팜이 나오겠죠. 자, 네,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어우, 윤기 보세요. 굉장하죠? 네. 우측입니다. 우측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매직기로 당겨 놓으신 다음에, 여기 끝부분에 폴리를 한번 분사해 주세요. 폴리를 분사하신 다음에, 자, 22mm에요. 22mm 온도는 제가 지금 160도예요. 자, 이 상태에서 수분 건조 하시고, 여기서, 조금 내릴게요. 자, 한뜸 정도만, 예, 이렇게 건조가 된 다음에, 자, 이렇게. 덮어주시고, 덮개 아이롱을, 네,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그냥 돌돌돌. 자, 와우, 윤기 올라오는 게 보이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싹 넣었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폴리 분사하시고요. 자, 25mm입니다. 온도는 160도. 자, 잡으신 다음에 딱 이렇게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그러면 한 뜸 정도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네, 잘 나와요. 머리카락 빗 사이로. 네. 자, 요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놓으신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자, 잡으시고 돌돌돌. 한 다음에 싹 다려주세요. 윤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열펌이 쉬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측은 두 개로 끝내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좌측입니다. 첫 번째 판에 폴리에 분사했어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 덮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자, 다려주시고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25mm이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천천히 뜸을 이렇게 한 뜸 정도만 날려주시면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돼 있어요.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이렇게 하시면 볼륨 매직이라 그래도 시컬에 가깝게 저희가 쉽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폴리를 분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첫 번째 판넬 저희 이렇게 수분이 건조가 되면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네, 폴리 분사하시면 윤기도 많이 나면서 컬도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시컬펌이에요. 그러니까 볼륨 매직하고 예, 볼륨보다 조금 더 있게 하고 네, 웨이브는 그렇게 강하지 않게 그래서 제가 22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잡으시고 덮개 아이롱 덮어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시 한번 오,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네, 왜 머만들 강사님은 반짝반짝하냐 하는데 그 비밀은 폴리예요. 폴리. 네, 폴리를 분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펼쳐주시면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세요.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판넬입니다. 두 번째 판넬.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폴리 분사하시고요. 이렇게 수분 건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도 넓으니까 한번 또 다려주시고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다려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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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 얼마든지 다리시면서 하시면 네, 윤기도 많이 올라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빼고 놓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분사하신 다음에 빗질 곱게 하시고요. 자, 22mm예요. 살짝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수분이 조금 있으면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싹 하시면 이렇게 싹싹싹 하고 잘 올라와요. 네, 강제로 하지 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예, 그 다음에 돌돌돌.
네, 여기도 돌돌돌. 재밌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싹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펼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 마지막 판넬은 제가 25mm로 하겠습니다. 자, 폴리 분사하시고요. 자, 또 한 다음. 그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한 뜸 정도만 건조되면, 네. 네, 어떻게요?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요. 어우,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네, 폴리 분사하셔서 하시면 훨씬 원장님들이 자연스럽게, 예, 예쁘게, 반짝반짝하게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놓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펼치겠습니다. 놓으셨다. 이렇게 펼치면, 자, 앞쪽에 제가 두 개 했어요. 우측에 두 개, 좌측에 두 개, 여섯 개, 뒤에 네 개로 해서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페어 클리닉이라고 해서 저희 4단계로 클리닉 했거든요. 어때요? 손상이 있었지만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이제 완전 건조한 것 같아요. 한번 또 풀어볼게요. 아까 빗질도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예, 잘 됐어요. 예, 자, 소수성 곱슬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건조가 되면, 예, 곱슬이 나타났던 부분이었는데, 예, 윤기도도 괜찮고 탄력도 괜찮고 모발도 이렇게 시컬펌으로, 예, 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